미나상 와요 고자이마스. 마스크가 얼굴에 붙어버려가지고 이제 마스크 벗고 말을 못하겠네요. 강의할 때는 뭐 면 마스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필터 넣고 이거 만들었었거든요. 기관지가 안 좋아서 숨쉬기 좀 곤란한 사람이라서 겨울엔 천식기도 있고. 근데 조금 강의할 때 문제가 있어서 이 위에다 K94를 또 써요. 오미크론은 K94도 뚫는다는 말이 또 심심치 않게 보여서 이것도 불안하고 94도 불안할 바에는 두 개를 쓰자. 그래서 강의할 때 두 개 쓰고 말을 하니 오죽하겠습니까. 뭐 그럭저럭 견디고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 말이죠. 어떨까 모르겠어요. 최근 미나가 너무 떠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좀 검색을 해봤어요. 예전에 저는 홍대 미술교육원에서 송규태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거기도 뒤져보니까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 뒤져보니까 미나 강의가 10개도 넘어버린 거야. 내가 아는 사람도 한 3사람 계시고. 야 이게 미나가 정말 떴구나. 떴구나를 실감하면서 제가 사실 야간반에 출석률이 좋지 않아서 하나 그만둘라고 지금 2달 쉬는 곳이 있는데 일요일로 옮길까요? 했더니 거기서 일요일도 하고 그날도 하세요. 그래서 강좌가 2개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 근처 복지관 한 군데서도 예전에 뭐 좀 컨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연락 와서 거기도 하겠다 그러고 신당 일상생활센터? 신당역? 거기 이제 들어가게 돼서 토요일 수업은 거기로 옮겼고 모두 몇 분 누르셨고 수요반은 제가 도심권 도심권 50플러스 커뮤니티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좀 서류 꾸미고 있고요. 잘 되는 건 물론 좋은데 이제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아야지. 여기 건물도 9월에 헐려서 제가 좀 심란스러워요.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심란스러워서 미리 그럴 필요는 없는데 세운 상가를 하나 얻었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이번 달 2월 초에 좀 빼야 되고 좀 정리 좀 해야 돼서 주력하는 거는 미나인데 제가 인형 한복도 가르치잖아요. 인형 한복은 강진문화원 강변역에 있어요. 바로 내리면 테크노마트 바로 옆 건물. 거기도 굉장히 큰데 다음 주에 월요일날 개강할 건데 많은 관심 좀 주시고요. 인형 한복은 더 핫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한선 따기 그리는 거 있잖아. 컨투어 드로잉. 그걸 매일매일 진짜 한두 개씩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그거는 더 좋아. 인스타에서 팔로우 매일 너무 늘고 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준비물 들고 다니는 거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물 없이 가르칠 수 있는 강의가 뭔가 해가지고 연구한 게 이제 컨투어 드로잉이 된 건데 제가 그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잡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그걸로 하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뭐 전달력은 좀 되네요. 전달되죠? 들리시죠? 오늘은 왜 얼굴 이렇게 안 보여드리냐면 제가 스케치북을 얻었어요. 스케치북을 우리 수강생분이 사셨는데 쓸 새가 없다고 저를 주셨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스케치북 얘기하고 또 딴소리. 이건 크로쉐 레이스. 그냥 저는 레이스라고 배웠는데 어렸을 때 이게 정확한 영어 명칭이 크로쉐더라. 크로쉐. 크로쉐를 평생 짰는데 집에 정말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정도야. 그래서 전시를 작년에 이와 킬트전 했잖아요. 2021. 거기서 크로쉐를 한번 내자 해서 도로기도 사진도 찍고 블랙이 없어. 내가 거의 화이트만 짜가지고 블랙이 없어서 블랙을 짰더니 아주 또 샤넬틱하고 예쁘네요. 이거는 기호를 보고 짜는 거라 그닥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가는 거지. 저도 이 작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막 속에서 좀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일하기 싫을 때는 이걸 여기서 시크 짜고 들어가는 거야.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이걸 짜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두 시간 있다 가겠죠? 그래서 내 공간이 되게 필요해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아시죠? 내 공간이 왜 필요한지. 가끔 속상할 때는 없앨까 하다가 이사 가서 또 공간을 해야 되겠다. 좋게 말하면 스튜디오, 나쁘게 말하면 작업실 아니면 연구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인스티튜트로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지요. 이거는 코엑스에서 홈테이블 데코페어 할 때
산 건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술 그냥 혼자 많이 한 시절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스케치북은 사실 사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 크로커스 105. 가격대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종이 질도 굉장히 괜찮고 여기다 스케치 드로잉 많이 해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작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하는데 좀 익숙치가 않네요. 여기 놔두면 이제 또 날 풀리면 와서 하겠지. 이건 아트만 블랙인데 아트만은 말만 들어봤는데 되게 좋아. 블랙은 블랙대로 또 용도가 있죠. 여기다 이제 오일 파스텔 같은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최근에 좀 서류 내고 이런 거 생각할 게 많아서 잠을 좀 설쳤더니 어제는 정말 그 컨디션이 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잘 못했고 다행히 어젯밤에 좀 잤어요. 좋은 말 한마디 위로가 이제 또 치유가 될 때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좀 할 말도 있고 해서 영상 켰는데 제가 영상에서 주력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저 스스로한테 좀 미안하죠. 이거나 좀 보여드릴게. 이게 홈테이블 데코페어에서 샀는데 이 식탁 러너예요. 밥 먹을 때 받치는 거. 세일해서 35,000원이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난 인형 코디에서 사진 찍으려고 샀는데 이거는 표범 호피무늬죠. 이거는 바닷속 검정색 배경이 너무 예쁘지 않아? 사실 맨 처음에 이걸 샀어. 하나 사고 막 꿈에 아른아른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거 사고 몇 개 뒤져보다가 내가 이런 거를 정상 가격 한 50% 하는 거라서 어떻게 사겠냐 싶어서 계속 산 거야. 둘, 셋, 네 개나 사버렸네. 그건 그렇고 여러분 저는 굉장히 빠르게 미나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켰냐면 지금 시작해도 되느냐 하는 포인트가 이제 떠오르잖아. 지금 시작해도 미나가 늦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콘텐츠 지금 늦게 좀 시작한 게 있어요. 인형 한복을 시작할 때 인형을 시작할 때 아, 되게 늦었다. 이미 시장이 마켓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인터넷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늦게 들어가도 콘텐츠만 확실하면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재작년이잖아 벌써? 작년 1월부터 강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포인트는 이거야.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느냐. 지금 미나를 시작해도 되냐 안 되느냐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그 미나를 즐길 수 있느냐. 나는 미나를 시작하면서 계속 생각한 게 뭐냐면 미나에서 없는 게 뭐냐. 없는 거, 미나에 없는 거. 물론 장미 백합도 없긴 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미나에 없는 거를 내가 두 개를 찾았어. 그래서 만약에 올해나 내년 전시를 할 때는 그 두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끌어와서 데려와서 미나 그림을 좀 새롭게 모던하게 좀 표현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없는 것만 찾는 사람은 뭐 좀 특이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미나를 굉장히 즐기실 분들은 꼭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다른 데 근처에 찾아보시고 요새 뭐 50플러스 진짜 싸게 가르치는 데 많잖아요. 저도 여기 강동 50플러스에서 무료에 5주에 재료비 2만원만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19명이 들어오셨는데 결석이 한 명도 없어. 정말 신기하다고 막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매주 들어와서 보고 구경하고 난리가 났어. 집에서 두 정거장이니까 내 부담 없이 뭐 가지 뭐 나야 놀러 가는 건데 막 이러고 시작을 했더니 너무 내가 가성비를 뛰는 바람에 다른 미나 선생님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영상을 켰고요. 여러분 미나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우리 전통 문화에 조금만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전시회도 꾸준히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활동도 하시고 배우러 다니시고 많은 투자 없이 그냥 소소하게도 배우러 다니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애써주시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영상도 못 켜고 이러지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띵띵 붓고 립스틱도 안 발라서 마스크 쓰고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마스크 뭐 무늬가 예쁘니까 이해하시기 바래요. 이것저것 두서없는 말이지만 너는 미나를 전통 문화를 빨리 시작해서 좋았다. 33살에 일본 갔다 오면서 그게 눈이 띄어가지고 그때부터 생각한 걸 다행히도 운 좋게 아주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 얘기를 하려고 켰어요.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즐겁게 소통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 안녕. 또 만나요.